이제 육사휴예요. 399쪽. 육사는 관란이면 무구며 무예리람. 사거 큰 오지리에 무상득지 의하님. 내 상하패 격지시니에 기차 저 이정은 미의지지야람. 약회장 기지를 역할결당구이 불로즉 가득 무구요 불연즉 유해야람. 기회장즉 무예의리람. 관란은 언결당구이 불출야라. 예자는 과실지명이니 근밀여시즉 무구이 역무예의리람. 육사는 중음 부중구로 기상점이 여차하님. 개혹사당 근밀이여나 혹시 당은 두냐람. 상월 관랑 무구는 신불해야람. 능신 여차증 부해야람. 이제 곤궤에서 육사효예요. 육사효를 그려볼 수 있지요. 이제 내께에서 뛰어서 상께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밑에가 이제 하급 관리라면 여기서 이제 고급 관리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윗자리가 군주 역할하는 그 자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궤가 신하의 역할하는 데 있어서 요 주축이 되는 이 사람 밑에 있는 자리예요. 육사효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주섬주섬 내놓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사람한테 미운 털 박히고 아랫사람한테 얄밉다 소리를 듣는 입장이 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랑이면 낭자는 주머니 낭자예요. 우리 배낭할 때 낭자는 등배자 이 주머니 낭자를 쓰잖아요. 등에다 짊어지는 주머니. 그게 배낭이잖아요. 근데 여기 괄자는 배낭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요 주둥이가 있잖아. 요 주둥이를 꼭 묶는 것이 괄이에요. 묶을 괄자.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할 때 괄자예요. 이 자가. 괄랑이니까 주머니에 입구를 꼭 이렇게 동여매는 거예요. 그렇게 매게 되면 묵으며 허물이 없으며 무예리라. 명예도 없을 것이다. 이게 괜히 자기가 사실은 관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을 이렇게 막는 거죠. 입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도 관랑일 수 있지요. 또 능력을 함부로 드러낼 필요도 없는 자리가 있지요. 사, 거, 근우지, 리, 무, 상득지, 의하니. 이 육사효, 사효가 거, 근우지, 리. 그 오와 오의 위치와 가까운 데에 있으면서 무상득지 의하니 서로 득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의미가 있으니 내 상하 폐격지시니 그때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가 폐격 폐는 문을 닫는 거고 격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문을 닫고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때니,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런 때니 기 자처 이정은 위의지 지하라. 그 스스로 처신하기를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신을 하게 되면, 내가 오라, 내가 최고야 라고 하게 되면 위태로운 지경이 되고 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다 이거지. 굉장히 어려운 때지요. 그러니 약, 회, 장, 기지를 그 지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지혜, 장자는 감출 장자고 회자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 지혜를 회장하기를 여, 발결, 난구이, 불로직, 가득, 무고요. 마치 그 난구, 배낭의 입구를 꽉 묶어서 드러내지 않게 하려는 것 같이 하면, 마치 배낭의 입구를 꽉 묶어서 노출시키지 않게 되면 가득 무고요. 그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게 되면 가득 무고요. 그 무구할 수 있고 허물이 없을 수 있고 불현즉 그렇지 않게 되면 유해하라.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사람이 처신할 때 이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꽉 다물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기 회장직 무에 의리라. 이미 기자예요. 이미 회장을 했다면 무에 명의 칭찬도 없을 것이다. 여기 예자는 칭찬이긴 하지만 실질보다 지나친 과대 포장된 그런 명예 그런 것이 없을 거다. 본의를 보세요. 본의는 토를 이렇게 달았지요. 지금 정전은 관랑 이면 무구며 무예리라 이렇게 달았는데 주자는 그렇게 안 달고 육사의 상황은 관랑이니 주머니를 묶은 것이니 응? 주머니를 묶어놓은 것이니 묶어놓은 상황이니 무구 무예리라 탓도 잘못도 없고 명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본의를 보시면 이제 관랑은 언, 결, 낭구이 불출야라. 배나 이제 주머니 주둥이를 묶어서 불출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이 관랑이다. 예자는 여기 기릴 예자, 칭찬할 예자인데 예라는 것은 과실지명이니 실은 실제예요. 실제보다 지나친 이름이에요. 실제보다 지나친 명칭이에요. 그러니 근밀여시 즉 그 삼가 이 삼가 촘촘히 근밀여시 삼가하기를 조밀하게 삼가 이와 같이 조밀하게 삼가한다면 꼼꼼하게 삼가한다면 무구이 역무의 의리라. 잘못도 허물도 없고 또한 지나친 칭찬도 없을 것이다. 육사는 어느 위치냐면 중음구중이지요. 육사는 육사니까 네 번째니까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음이 되는 거고 중은 2하고 5가 중의 위치잖아요. 그게 부중이지. 그러니까 득중이 아니고 부중했기 때문에 기 상과 점사가 이와 같으니 개, 혹, 사, 당, 근밀, 이어나 혹, 시, 당, 은둔 자라. 이런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일이 자기 하는 그 일이 근밀할 때를 당했거나 아주 삼가 치밀한 데까지 삼가해야 하는 그때를 당했거나 그런 일을 당했거나 혹은 때가 은둔할 때를 당한 그런 상황이 이 곤궤의 육사효의 상황이다. 거기 401쪽에
운봉호시왈초를 좀 보겠습니다. 음허능수는 유낭상이니. 음은 원래 가운데가 끊어졌고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이 음으로 비어 있고 비어서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치 주머니의 형상과 같다 이거죠. 그러니 육삼함장과 육삼효에 있는 함장가정이라고 할 때 함장이라는 것과 육사관란은 개취함축불로지상이니 다 함축해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 삼은 이음 거양하야. 근데 이 육삼효 삼효는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 가출이 종왕사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약간 벗어나서 왕사에 종사할 수가 있고, 육사는 어떻습니까? 육사는 이음 거음하야 음으로서 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가 관랑 불출이라. 오직 주머니 그 주머니 입구를 꽉 묶어서 나오지 않아야 할 뿐이다. 육삼과 육사효가 다 되게 함축하고 내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위치이긴 하지만 육삼은 또 위치가 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은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상을 보세요. 관랑부구는 신불해야라. 관랑부구라는 말은 삼갈신자지요. 삼가하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죠. 능신여차즉 마치 주머니 입구를 꼭 움켜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 능신여차지요. 능히 삼가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무해하라. 해가 없을 것이다. 이거죠.